풀면서 몇 번에 이 지문들이 들어가 있지 않냐고 얘기하잖아요. 자주 쓰는 애들은 자주 써요. 그거를 한 번은 긍정형, 한 번은 부정형으로 써요. 그래서 나중에 그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용어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오지선다에서 답 찾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모의고사 볼때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지문들을 활용을 할 테니까 발췌를 해서. 그죠? 그리고 모르는 거는 뭐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려도 좋은 거예요. 얘기를 자꾸 함으로써 입에서 뱉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리가 돼요. 아니 뭐 틀린다고 뭐 나오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밖에 나가서 옥상으로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건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자, 우리가 그 11번에 보시면 이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먼저 2번에 체계적 위험 나오죠. 예, 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요즘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위험과 수익에 대한 논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은 반드시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돼 있죠.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라고 그러죠. 그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예, 원래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이 가산이 된 애를 위험조정률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요구수익률이라는 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조정 할인율이 곧 요구수익률이라고 얘기해줘요. 네, 그래서 그 내용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나오죠. 예,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러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이라고 그랬죠. 그 효율적 전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향. 얘가 우상향하는 이유를 아까 설명했었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수익률이죠. 여기 위험이죠. 예, 그러면 이런 거예요. 표준 편차가 2%일 때 B하고 C가 있으면 우리 뭐 선택하겠어요? 얘가 수익이 더 크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D하고 E가 있으면 뭐를? 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어떻게 돼요? 크니까. 이 점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효율적 전선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왜 기울기가 우상향하느냐? 주어진 위험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리고 이제 12번에 가게 되면 평균 분산 지배율리 아시죠? 평균 분산 지배율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뭐 얘기하냐면 이게 효율적 전선이죠. 효율적 프론티어. 얘는 동일한 위험에서 뭐가 제일 크네? 수익이 제일 크네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는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건두 개의 투자 안에 뭐가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뭐가 작으네? 위험이 작으네. 위험이 같으면요. 그렇죠. 이 수익률이 크네. 지금 얘네가 위험이 같잖아요.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는 거죠.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스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 표준 편차.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얘 8%, 얘 8%. 얘 2%, 얘 4%. 그럼 둘 중에 뭐 선택해요? A를. 수익이 같으면 편차가 작으네. 그러면 C하고 D가 있죠? 얘도 7%, 얘도 7%예요. 그죠?
근데 얘는 이게 12%, 이게 14%예요. 그럼 C하고 D 중에 뭐를? D를. 그러니까 평균분산 지배원리에서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 위험이 같으면은 뭐가?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틀리죠. 그럼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12번 문제 있죠. 12번에 가면 자 우리가 요거 계산하는 요령 알려줬어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그 거기 보면은 확률이 있죠. 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50대 50이죠. 50대 50이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이게 틀린 답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아니라 두 개를 뭐 해서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는 거예요. 산술 평균. 자, 거기에 보시면 이런 거죠. 상가 있죠? 황이 있고 불황이 있죠? 확률이 50대 50이죠. 근데 황일 때가 16%, 불황일 때가 6%잖아요. 그죠? 그 원래 계산은 16% 곱하기 얼마? 0.5. 플러스 6% 곱하기 얼마? 0.5. 그럼 16의 절반이면 8%죠. 6의 절반이면 3%죠. 두 개 더하면은 11%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는 건데 두 개 더하면 22잖아요. 나누기 2하면 11% 나오죠. 확률이 50대 50일 때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다를 때? 아니 지금 이 조건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렇지? 보니까 박사님 은근히 고집 세네. 야, 그 남친 그 저기 잘못 걸리면 죽겠다 야. 그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오피스 있죠? 오피스는 얼마예요? 12하고 4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8하고 2가 되죠? 그러면은 얘네 기대 수익률이 얼마예요? 얘는 11%죠? 같은 조건으로 얘는 몇 프로? 8%. 얘는 몇 프로? 5%. 그렇죠? 그러면 여기 표준 편차 있죠? 표준 편차라는 거는 기대 수익하고 실현 수익의 차이예요. 지금 11%가 기대 수익률인데 투자해봤더니 결과가 16% 나왔어요. 그러면 11하고 16의 차이는? 5. 6하고 11의 차이는? 편차가 5%라고요. 얘는 8이죠. 8하고 12의 차이는? 4. 4하고 8의 차이는? 얘는 편차가 4%. 얘는 편차가 3%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마지막 지문에 보면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고 해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가의 수익률하고 표준편차 아파트의 수익률과 표준편차의 크기가 서로 틀리잖아요. 서로가 다르면 서로가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기준으로 할 때 예, 아파트가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라면 틀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자, 그 13번에 가면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나와 있어요? 8%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자, 거기 보면은, 그 상황이 비관적일 때 있죠? 확률이 몇 프로예요? 20%. 근데 예상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4%. 그러면, 비관적일 때는, 4 곱하기 0.2 하면 몇 프로 나와요? 0.8%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정상적일 때의 표현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죠. 확률이 몇 프로인데? 40%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낙관적일 때 있죠. 거기 보면은 자, 확률이 40%죠. 네. 근데 얘가 몇 프로예요? 10%. 그럼 얘가 몇 프로예요? 4%란 얘기죠. 그런데 얘네들을 합한 게 지금 8%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면 현재 얘네가 4.8이잖아요. 그럼 남는 게 3.2%잖아요. 얘가 3.2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8% 나와야죠. 3.2를 0.4로 나누면 8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곱해서 얘가 나온 거니까 얘를 거꾸로 나누면 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48, 3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익률이 몇 프로가 돼야 된다? 8% 예상 수익률이.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가면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 관리 방안 나오죠. 위험 관리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투자자가 쓸 수 있는 위험 관리 방안이 뭐가 있어요? 네? 자, 여기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미래 건강이 어떨지.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직장 관계가 어떻게 될지. 가족 간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불확실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많은 타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게 여기에 가입하는 거예요. 어디에? 보험에. 이거를 우리가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미래 이런 불확실성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위험을 감안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자 했을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으면 어디에 가입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 개의 사업이 있을 때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어?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주식, 부동산이 있으면 예금만 선택하는 거예요. 위험한 자산을 제외하는 거.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위험이라는 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죠.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대가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절대로 내가 감수하지 않겠다는 논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논리가 뭐냐면 그러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위험을 다 부담하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포트폴리오 구성도 들어가요.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도 들어가요. 또 보수적인 예측에 의해서 기대 수익률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보수적인 예측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 돼요? 작게 잡고 비용은 어떻게 돼요? 높게 잡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 작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상하는 수익률 중에 보면 최고가 있고 중간이 있고 최소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10%, 8%, 5%가 있으면 여기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작은 거. 그럼 내가 얻는 수익이 작다는 얘기는 부담하는 위험도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수적 예측에 의한 기대 수익률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는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야 되겠죠. 예, 그 얘기는 뭐가 커진다는 얘기냐면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을 뭐를 해서 상향 조정해서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투자 가치 측정할 때는. 그래서 이런 거 알려고 그러면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 관계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상향 조정인데 하향 조정이라고.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 요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부담하는 위험도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대 수익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수익이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자 가치하고 무슨 가치를 배웠냐면 시장 가치를 배운 거예요. 투자 가치는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예요. 이 투자 가치를 계산할 때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이거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구해요. 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부동산에 하나가 있는데 이 가치가 얼마짜리로 나와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4억의 매물이 나와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 투자하면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5천이야. 근데 요구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얘는 5억의 가치가 있어. 그런데 시장에서 매물이 4억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만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싸게 나와 있으니까. 무슨 말이겠네. 근데 이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위험이 커지면서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20%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2억 5천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데 시장에 매물이 4억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나 여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의 판단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주식시장에서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 저평가된 기업이 있잖아요. 걔들의 주가 있잖아요. 그거를 분석을 해서 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면 거기에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근데 내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된 기업의 주식에는 투자해봐야 잘못하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4번에 위험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상향 조정하고. 네.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투자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제외시킨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뒤로 보시게 되면 15번에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걸 물어봤을 때요. 자, 1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다? 예, 비례 관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 있죠.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겠죠.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보수적인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위험 저구적률을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죠.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서 얘가 틀린 거예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이해하겠나요? 그래서 거기 일반적인 표현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주 쓴다고요, 자주. 그렇죠? 이게 오늘 저기 그 하신 분들께서 오늘 어린이날이어가지고 못 들으신 분들도 이거를 들었어야 되는데 듣고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들어줘야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다음 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요약집으로 수업 나가잖아요. 그럼 뒤따라간다고요, 걔가.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또 커버하면서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효과가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 그렇다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아기하고 이제 이렇게 같은 시간을 보내줘야 돼. 그렇다 보니까 오늘이 넘어가면 내일은 또 내일에 대한 과목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밀리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그걸 한 번에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부담만 생기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드는 게 그거예요. 그 스케줄 맞추는 거. 예상치 못한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회식이 있는데 그거 빠지면 안 돼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이도 가야 돼요. 그죠? 마음은 좀 일찍 빠져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어떻게든 좀 봐야지 그랬는데 1차가 2차가 되고 2차가 3차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 거의 뭐 가서 쓰러져서 자기 바쁘고 그 다음날 또 근무해야 되고 이러면 또 쉬익 가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중에 잘 못했으면 주말이라도 어떻게든 간에 짬을 내서 봐야 되고 어쨌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 오는 날 그죠? 오늘 이렇게 오후에 남아서 공부한 만큼에 대한 소정의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몰랐던 게 이해가 된다든가,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걸 이해한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죠.
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16번에 가면은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대한 거 물어보죠. 자, 1번에 보면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기대 수익률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해하면 이렇게 문장이 나올 때 판단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3번에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라고 해놨죠. 틀리죠. 아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기울기가 급할수록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부담하는 위험 대비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여기가 Y축이고요. 여기가 X축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수익률, 여기가 표준편차.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고 배웠죠.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는 게 뭐예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 비례관계.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4번에 보면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무위험률이 만약에 상승하잖아요.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답이 2번을 준 거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 있죠.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우리는 뭐를 선택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칠판 보세요. A하고 B 두 개 투자대안 있죠. 두 개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근데 B의 표준 편차가 A의 표준 편차보다 크죠. 그럼 우리는 A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두 개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거를 선택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를 문장을 읽고 빨리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게 맞다 틀리다가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16번의 답을 2번을 준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요.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상관계수 아시나요? 상관계수.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니 서로 뭐 이렇게 얼굴 마주 보는 거예요? 칠판하고? 여기 보면 A하고 B라는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죠. 투자 대안의 수익성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산 효과가 제일 커지는 거예요. 여기 얘가 1이라고 얘기하죠. A, B 두 개의 자산의 수익성의 움직임이 여기는 100%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 분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소주하고 맥주 있죠. 여름에 소주 매출은 좀 떨어지고요. 그죠? 대신에 겨울에는 매출이 커져요. 맥주는 여름에 매출이 커지고 겨울에는 매출이 부진해요. 그죠? 그럴 때 이 한쪽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쇄시켜 갈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쇄시켜 갈 수 있죠. 그러면 연중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이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수익성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이 자산에 각각 분산 투자하면. 그런데 여기 C가 있는데 얘가 청량음료라고요. 청량음료는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맥주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분산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가 1, 반대 방향으로 가는 애가 마이너스 1. 근데 100%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1, 100%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래서 1일 때만 분산효과가 없어요. 100%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1만 아니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17번에 1번에 보면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트에 나오죠.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답이 4번에 준 거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게 틀린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상쇄가 된다 안 된다. 근데 그 표현을 그 18번에 가면은 1번 지문이 있죠.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근데 2번에 봤더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때 있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1만 아니면 나타나는 거예요. 1일 때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관계수가 음의 값이란 얘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근데 양의 값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자, 뒤로 넘어가면 문제 5번이 있죠.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러니까 틀린 거죠. 답이 4번이죠. 효율적 프론티어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뭐가? 최적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율적 전선이고요. 이게 무차별 곡선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A가 위험 회피적인, 자, 즉 보수적인 투자자. 얘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요.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도 작고 수익이 작은 애를 선택하는데 공격적인 애는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애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저 그림으로 인한 문제도 만나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할 수 있으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19번에 가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예,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4번 지문에 보면 효율적 프론티어 나오죠. 우상향의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앞에서 배운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효율적 프론티어란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 의해서 모든 위험 수준에서 최대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요것까지도 배우신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 자산 간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위험 감소의 효과가 크다. 그렇죠? 근데 1번은 이거죠. 투자 자산의 종목의 수익률을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돼서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죠.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위험과 수익에서 꾸준히 나온 애들이 있죠.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구별할 수 있느냐. 효율적 프론티어가 무슨 말인지를 아느냐. 그렇잖아요. 얘가 왜 우상향하는지를 아느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아느냐.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게 뭔지를 아느냐. 이런 기본적인 것 갖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거기에 대한 내가 이해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쉽게 마무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계산에 대한 논리보다는 그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20번하고 21번, 22번이 있죠. 예, 20번을 계산하는 거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왜 간단하다? 확률이 50% 준 거예요. 그죠? 20번 보시면. 호황과 불황 확률이 50%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런 얘기잖아요. 원래는 A를 계산하게 되면요. 호황일 때 확률이 몇 프로예요? 수익률이. 6%죠. 근데 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
그럼 얘 3%잖아요. 그 다음에 불황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얼마? 그게 4%죠. 그러면은 4%가 될 수 있는 확률이 50%죠. 그러면 4에 50%면 2%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몇 프로예요? 예, 5%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얘도 50%고 얘도 50%잖아요. 그럴 때는 6%하고 4% 더하면 얼마야? 10% 나누기 2 하면 뭐 5%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얘 투자 비중이 몇 프로냐면 20%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0.2 하면 되죠. 그럼 얘 1% 나온다고요. 그죠? A라는 자산에서. 그 다음에 B라는 자산을 계산할 때 8하고 4를 더하면 얼마야? 12%잖아요. 그죠? 근데 12%에서 12%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몇 프로? 6%죠.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게 10하고 2니까는 걔도 12%죠. 예, 12%의 절, 아, 얘가 12%의 절반이니까 6%죠. 6%의 절반이니까 얘가 3%. 그 다음에 얘도 12%니까 절반이면 6% 나오겠죠. 예, 이게 최저하는 비중이 몇 프로? 이게 50%고 얘가 30%군요. 30%니까 얘는 1.8%. 6에다 5%니까 얘가 3%.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5.8%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몇 대 몇일 때? 50대 50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확률의 값이 달라지면은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21번, 22번은 한번 염수 삼아서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제 155페이지서부터 금융까지 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개발 간평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민법하고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어서 되게 남은 게 많아 보이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량을 오늘 조금 줄인 거죠. 뭐라고요? 아, 이거 저녁에 민법 한다고요? 그래. 어, 이거 뭐 박시원이는 집에서 저기 부모님이 기대 많이 하시겠네. 어? 아니야, 그건 본인이 없을 때 두 양반이 저희 전화는 이미 다 돌렸어.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아무개가 그래 뭐 혼자서 투닥투닥 하더니 공부하러 지금 나간다 그래서 지금 뭐 요즘 거기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뭐 이렇게. 아니 부모님 입장에 없다는 기특한 거지. 그렇잖아. 이 시간에 뭐 그냥 빈둥빈둥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와서 공부하기 시험 자기 시험 따겠다고 와서 있는데 그게 미워 보일 부모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 뭐라도 하나 챙겨줘도 더 챙겨주는 거지. 형제 따로 있나? 없어? 혼자밖에 없어? 어? 아, 혼자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다행인 거지. 언니 오빠도 없는데 누가 조언을 해준 선 본인이 판단해서 온 거 아니야? 잘못하면 올해 시험 끝나면은 선자리 들어오겠는데? 어? 그래. 자, 비도 오는 날에 오후까지 고생들 많으셨어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